오늘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란 로마 황제 시저의 다른 표기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황제 시저를 기리기 위해서 지어졌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과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관계일까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로마 황제 외에 주란 말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진정한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함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 말씀은 로마 황제 외에 아무도 주라고 부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예수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내 힘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뭐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저 작은 목소리로 주여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셨기에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